네, 착실해요. 착실하고 뭐 둘은 형제끼리 아주 친하게 여기서도 일하면서 같이 즐겁게 그렇게 지내요. 사장님은 넉살 좋은 영대와 묵묵히 일 잘하는 영수가 같이 있어서 가게가 더 잘 되는 것 같단다. 내가 두 개 간다니까 네 이거 하나 가. 조암동. 왜 네가 더 하려고 그래?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이 오토바이라는 게 상황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확률적으로 계산하면은 그냥 많이 가는 놈이 많이 다쳐요. 많이 사고가 더 확률이 사고 날 확률이 높으니까 다치는 걸 보는 바에 그냥 내가 다치고 마는 게 그게 속 편하니까. 수녀 따라 나와. 눈 내리고 찬바람 부는 겨울에는 특히 위험한 것이 오토바이 운전이라 한 살 터울 형은 동생이 늘 불안하다. 물론 자신도 예외인 것은 아니지만. 배달 알바 말고 이렇게 다른 아르바이트도 있잖아. 네, 있죠. 많죠. 시급 조건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이제 대부분 이제 시급이 센 알바 중에서 이제 배달이 거의 세죠. 배달 시급이. 지금은 이제 하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닭도 튀기고 전단지도 붙여봤는데 같은 시간에 이만한 벌이가 없었다. 사고만 나지 않으면 괜찮다. 그래서 영수는 영대에게 수시로 잔소리다. 그보다는 넌 그만둬라 얘기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안 계신 때문인지 형제는 서로에게 각별하다. 신발 어떻게 하냐? 신발 사야지. 나도 사야 돼. 강남 쪽에 헌옷 수거함이 그렇게 좋대요. 거기 가서 몇 개 꺼내 입어. 수거함에 넣는 걸 왜 꺼내? 건강하면 내가 만들었어.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의지도 많이 되는 형과 아우다. 밤 12시 일이 끝났다. 원래는 영수만 퇴근하고 영대 혼자 2시간 더 배달을 하는데 오늘은 주문이 없어서 함께 퇴근이다. 안녕하세요. 일 끝나면 좋지 않냐? 일 끝나면 좋은데. 배달하면은 육체적 피로보다는 정신적 피로가 막 쌓이니까. 머리를 하도 많이 굴려야 돼서. 왜? 위치, 손님한테 찾아가는 그 위치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니까 계속. 그 내가 가는 길, 이렇게 쉬운데도 뭐 아파트 단지 이런 데야 뭐 그냥 어딘지 아니까 찾아가는데 주택가 같은 골목가에 있는 거는 찾기가 되게 힘들 때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저희가 골목을 세야 되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좀 더 이제 빠른 길을 생각해낸다 그랬나? 그런 거죠. 피곤하지만 차비를 아끼려고 버스로 두 정거장 되는 길을 걸어간다.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여기가 고비야 고비. 옛날에 였다가 에스컬레이터 설치한다고 막 그랬는데 어렸을 때. 나중에 돈 벌어갖고 딱 에스컬레이터 하나 설치한다 이상한 생각 못하고 그치? 이사 갈 생각은 못하고 여태가 에스컬레이터 설치한다고 나 편안하게 그냥 서 있으면 올라갔다고. 멍청한가 봐. 유치원도 다니기 전부터 살던 동네. 형제가 기억하는 유일한 집이며 세상의 전부였던 곳이 이 언덕위 판잣집이다. 한밤중에 들어와 할머니는 잘 주무시나 살펴보고 연탄도 갈고 난 뒤에야 형제는 잠자리에 든다. 에스컬레이터는커녕 판잣집도 못 면했지만. 2시야 지금? 2시 좀 넘었어. 얼른 자. 피곤한 몸을 누일 수 있는 보금자리. 불 끄고 와 빨리. 야, 마지막에 들어온 놈이 꺼야지. 그 홍보 끌어내면. 한 살 차이라도 형의 권위는 강력하다. 네, 주무세요. 연탄불로 바닥 냉기는 사라졌어도